위드금융 정태근 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키면 다 한다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 어디까지 다 하실지 좀 언제 한번 날 잡고 한번 계속해서 집중 질문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온장 간판주 어떤 간판 걸어놔두셨는지 종목 전략 좀 들어볼게요. 네, 가장 먼저 현대중공업입니다. 요즘 들어서 상장하고 살짝 재미가 없다가 다시 수급 좋아지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오늘 나왔던 뉴스는 일단 현대중공업과 삼형기계 간의 분쟁이 해결됐다. 한 12건이 해결됐다라는 얘기가 촉발은 됐는데, 이쪽은 뭐 직접적인 주가의 강세 이유는 아니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특히 어떤 현대중공업 그룹의 여러 가지 변화가, 특히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또 현대중공업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간 지주사냐, 뭐또 최종 지주사냐, 이런 쪽에 말은 많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현대중공업이 가장 실질적인 사업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즉, 조선주 쪽에서 최근에 수주가 잘 들어오고 거기서 이어지는 앞으로의 장기 실적의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중공업이 맞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는 움직인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나오는 조선 선박에 들어가는 후판의 가격 상승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 신조선가 지수의 상승세가 이를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이를 반영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데, 또 하나 지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게 해양 플랜트 쪽이죠. 다시 화석 원료들의 가격들이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해양 플랜트도 다시 발주가 나오는 게 아닐까란 관점들도 나오고 있고, 또 해양 플랜트는 신재생 에너지와 연관될 수 있는 또 이제 풍력 관련된 쪽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주가 증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반영이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 개선 속도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2023년 가야 강한 실적 회복이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수주가 이어졌던 부분들이 이어지게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라도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현대중공업 대장주뿐만 아니라 오늘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켜고 있는데요. 네. 이런 조선업황의 좀 어떤 성장성은 기대감 언제까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일단 실적은 안 좋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고, 실적보다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제 얼만큼 지금 받았던 수주를 가지고 어떤 앞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 부분이다 보니까 수주가 잘된 만큼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실적 발표 시즌에는 약간 위축돼도 오히려 그 다음의 변화들은 좀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정태근 팀장께서는 에코캡, 역시 리비안 관련주네요. 네. 네. 일단 뭐 에코캡을 말하기 전에 리비안을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일단은 뭐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잘 깔아놓은 밥상에 숟가락을 참잘 얹었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테슬라가 과거 10년 동안 뭐 고생이라면 고생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 노력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리비안이 이렇게 정말 좋은 상장을 할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 유치도 잘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과거 10년 동안 계속 적자가 나다가 이제 과거 2, 3년 전부터 수익성이 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글로벌에서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쌓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기반이 쌓아졌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뭐 루시드란지 그리고 리비안 같은 종목들이 순탄하게 좀 상장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전에 잘 아시다시피 아마존에서도 7억 달러였던 투자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란지 포드를 포함한 여러 곳에서 10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이미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매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매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그동안 잘 밥상을 차려놨기 때문에 그런 투자 유치가 가능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 공약 포인트도 킬링 포인트 같은 경우도 픽업 트럭 쪽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픽업 트럭은 뭐 미국 사람들의 성향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스타일이었던 그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공약 포인트도 정말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테슬라와 그리고 픽업 트럭이라는 이두 가지 포인트를 정말 잘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상장이 좀 예정이 돼 있는데, 상장하게 되면 800억 달러 정도 가치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로 따지게 되면은 94조 4천억 달러 정도, 94조 4천억 정도 되는데 한 95조 정도는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기준을 봤을 때 현대 기아차의 어떤 시총이 현재 한
70조 정도 된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현대 기아차보다 더 큰 시총의 어떤 기업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흥행이 이어지게 되면서 어쨌든 앞으로 좀 기대가 된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 공장도 만들 예정입니다. 향후 2년 내에 100기가와트 정도의 배터리 공장을 만들 예정인데 이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배터리 공장 신설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삼성 SDI를 콕 찍어서 삼성 SDI만 현재 배터리 셀 공급에 대한 계약을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미국에 진출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한 부분도 돼서 따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 전기차 공장이란지 그리고 배터리 내재화를 통한 배터리 공장이란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어찌 보면은 종합 반도체 업체처럼 종합 전기차 업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아마 상장이 다가올수록 이 많은 투자들의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관련주인 에코캡 또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예전에 뭐 현대에서 뭐 펠리세드라든지 GV80이라든지 이런 신 모델이 나오게 되면서 새로운 수혜들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네. GV80이 나오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센트럴 모테카 같은 회사가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현재 에코캡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금 리비 안에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부품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째 본다면 테슬라 이후에 이 리비안 쪽으로 새로운 수혜주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수주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떤 숫자라고 할 수 있는 매출적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상승이 단기간에 최근에 그 천연가스가 그랬던 것처럼 단기 상승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점상한가가 만약에 풀리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조정 시 매수보다는 네. 조금은 접근 자제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에코캡을 비롯해서 리비안 관련주들 모두 지금 급등불 켜고 있습니다.